옛집의 매력을 살리는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이번에는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 외곽 대부분 낮은 단층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20년 동안 방치된 집이 있습니다. 구조물들이 간신히 받치고 있는 위태로운 집은 주방으로 사용하던 공간은 외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난방에 취약해 보이네요.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 있는 방들 역시 심각한 건 마찬가지. 벽은 갈라지고 문틀도 뒤틀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어 전혀 보수가 되지 않은 상황. 정말 대공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1200에서 1500 정도입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가성비 있고 깔끔한 마감들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생각보다 많은 마감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충분히 그 단가로도 시공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현장 첫날이니까 먼저 여기 판넬부터 털고 그다음에 안에 내벽 털고 언제나 그렇듯이 안전 주의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2주. 짧은 시간과 적은 예산으로 집을 개조해야 합니다. 서둘러 철거부터 시작하는 작업자들. 일반 주택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구조물입니다. 이 벽을 털고요. 안에다가 화장실 만들 벽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 원래 있던 벽이 있었는데 길이 나면서 보상이 받아갖고서 여기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싫다고 건물 주인, 전 주인 이걸 막아놓은 거래요. 아, 그냥 판넬로 그냥 네. 막아놓은 것 뿐이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다시 없애놓고 있잖아. 정상적인 집이 되려면 없애야 되니까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멈춘 작업.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아, 그냥 위험해 보이긴 한데. 안 돼. 보강도 따로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잡아 주고 있는 거 먹고 있어요. 조금만 틀어져도 이거 쏟아지지. 외부 구조물에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결합돼 있네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난중해요. 원래 다 이렇죠 뭐. 아, 폐가들은요? 그럼요. 뭐 하나 못 하나도 빼면 안 돼요, 폐가나. 잘못 보고서 뽑았다가는 서로 물려 있어서 안 돼요. 밀어. 이대로 철거는 불가능. 사각 파이프로 보강 작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구옥은 붕괴의 위험이 있어 보강은 필수인데요. 구옥 리모델링 시 필수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잡았어요. 치수가 맞지 않는지 다시 재단에 들어갑니다. 2530이요. 제도 그대로 안 나옵니다. 막상 올려보면 사이즈가 다 달라요. 삐뚤빼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상 올리다 보면 치수가 많이 틀어지고 그리고 철이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모재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달라집니다. 재단한 사각 파이프를 다시 연결해 보는데요. 이제야 길이가 딱 맞네요. 건물 외벽 보강에 사용된 사각 파이프의 무게만 3.2톤, 비용은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나무 기둥 분리 완료. 이제부터는 빠르게 해체할 일만 남았습니다. 나도 돼. 나도 된다고. 내가 올라갔으니까 나도 돼. 저 안나무가 저거 있어서. 무겁다. 예. 구조물 분리 성공. 이제야 집안이 제대로 보이네요. 목 뚫리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네요. 이제는 다음 게 구상이 되잖아요. 사이즈가 나오고. 이 집은 40대 부부가 매입해 세컨하우스 용도로 리모델링 중인데요. 집 뒤의 풍경에 반해 매입과 리모델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정원은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에서 빈집 같은 폐가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거든요.
이 집 바로 뒤편에 있어서 집주인분께서 여기 특별히 창문 좀 넓게 따서 여기 정원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창문 좀 내달라고 하셔서 지금 벽을 털기 위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마당이 거의 없는 대신 공공 정원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집의 큰 장점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칼질 한번 하고 네. 그쪽에서 이쪽으로 저 맨 위에 거 바깥으로 위에서 안에 거로만 몇 개만 깨서 넣어. 아, 예. 그다음부터 털면 뚝 떨어질 거야. 예. 기존에 창이 있던 공간을 확장하는 작업. 폭은 그대로 유지하고 세로로 길게 창을 낼 계획인데요. 밖에서 글라인더로 떼어낼 부분에 틈을 만들면 안에서는 벽이 쉽게 부서지도록 분리해 주는데요. 금이 간 곳이 많아서 집 안팎에서 공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아, 이 풍경, 이야, 멋지네요. 이건 빈티지 스타코라는 자재입니다. 원래 노출 콘크리트 마감은 내기 힘든데 이건 간편하게 노출 콘크리트 질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재고요. 카페 같은데 많이 시공하고요. 철거가 끝나면 세부 작업에 돌입. 벽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전체를 마감해 주는데요. 용도가 세컨 하우스인 만큼 색다른 분위기를 내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 결정. 표면 강도가 높고 마감에 편리성이 있는 스터코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색도 다양하고 작업자에 따라 다른 질감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며칠 뒤 다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간 제약이 크고 민원 발생 빈도도 높은 도심의 특성상 작업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 지붕 작업을 위해 전동 리프트까지 동원됐습니다. 긴 세월 손보지 못해 깨지고 무너진 기와 길이 생기면서 잘려나간 부분은 보수가 시급합니다. 수리할 부분의 기와들을 하나하나 빼내는 작업자. 50년이 넘은 거라 깨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데요. 다시 재활용해야지. 이거 구하기가 힘들어서 오래된 거라 다시 재활용해야죠. 살짝 들게요. 아니 확 들어. 겁먹지마. 수거한 기와를 재활용해 지붕을 만들어 주는데요. 조금만 한 거잖아. 아니 이거 많이 넣어. 빈 공간들은 시멘트로 부분 보강을 진행. 그 위에 다시 기와를 덮어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쏙 들어가네. 기와를 새로 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보강하는 게 훨씬 힘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제대로 돼 있지가 않고 그냥 무너지는 것도 비용은 아무래도 이렇게 보수하는 게 좀 더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면적이 좀 작으니까요. 전체의 조화를 봐가며 기와를 쌓는 작업. 섬세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붕 정리가 끝나면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기와 페인트 칠할 겁니다. 원래 기존에 기와는 유지보수 하려면 재시공이 사실 원칙이었는데요. 뭐 방수 같은 것이라든지 뭐 기타 부식 같은 거에 취약했거든요. 근데 이런 요새 유지보수 자재가 많이 나와서 기와에 바르기만 해도 수명은 5년에서 8년 정도고요. 아무래도 재시공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페인트다 보니까 많이들 시공하시는 편입니다. 형님 페인트랑 로라랑 챙겼어요? 어? 페인트랑 로라는 다 있나? 이거 올라가 있잖아. 로라 있잖아. 로라 있고 페인트 있고 오뎅 로라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그마한 거. 로라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와 위로 올라가는 건 위험해 리프트를 타고 작업할 예정인데요. 여기 작업하기가 되게 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뭐 스프레이라든지 그런 시공들이 많이 제한돼서요. 외부에선 여긴 어쩔 수 없이 로라하고 부타하고 두 개만 활용해서 발라야 돼요. 현장 일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장 한장 칠하다 보면 다 칠하겠지요. 도심에서 공사를 할 때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롤러로, 다른 한쪽에선 붓을 사용해 칠을 하는 작업자들. 한 장 한 장 정성을 들입니다. 쫙쫙 빨아먹고 쫙쫙 빨아먹고. 다 이제 기어가 빨아먹어서 여러 한 번 굳히고 한 번 더 칠해야지 색깔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잘 안 발려가지고요. 아, 손목이 너무 아파요. 그야말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며칠 뒤 다시 리모델링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내부에도 변화가 보입니다. 보강용 사각 파이프를 인테리어에 활용. 노출 천장과 함께 독특한 분위기가 납니다. 이제 바닥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바닥 셀프 레벨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레벨링 중에서도 좀 빨리 굽고 색깔 낼 수도 있고 빨리 굽기 때문에 인건비도 저렴할 수 있고 그리고 한 6시간 정도면 밟을 수가 있는 제품이라. 석고 반죽을 콘크리트 타설면에 흘려 굳힌 뒤 수평면을 만드는 셀프 레벨링 공법은 시멘트와 규사에 유동화재가 섞여 자동으로 바닥 수평을 맞춰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거기 보면 안 돼. 그래야. 물과 섞어 걸쭉하게 만들어준 반죽을 바닥에 부어줍니다. 이대로 두기만 해도 천천히 흘러다니며 평평하게 바닥에 깔리는 건데요. 반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 싶을 때 살살 펴주면 작업 끝. 표면이 매끄러워 시각적으로 좋은 건 물론 강도도 좋아 유지 보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몇 시간 안에 끝나는 수월한 작업. 하지만 구옥에서는 예외입니다. 바닥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 시간이 배로 걸린다고 하는데요. 바닥이 원하는 미장은 못하고 셀프로 맞추기를 해갖고 이걸로 두 번 쳐줘야 돼요. 한 번에는 못 맞춰요. 아, 이게 수평이 좀 많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수평도 안 맞고 바닥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두 번 쳐야 돼요. 그리고 끝에 몰리도 그래야지 이쁘게 나와요. 바닥은 말린 후 추가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 사이 좀 쉬면 좋으련만 공사 기간에 맞추려면 틈이 없습니다. 같이 돌아야지. 내가 손 내려. 손 내리라고? 손 내려서 들어. 자. 유리의 길이만 2m. 크기만큼이나 무거워 남자 셋이 들어도 버거운데요. 공간이 좁아 기중기 사용도 불가능. 시작부터 고난이 예상됩니다. 조금만 있어. 야, 얘를 내려. 아지. 정우 내려. 너 사다리 갖고 와. 네. 예, 같이 들어. 들어가, 들어. 하나, 둘, 셋. 여기. 잡고, 같이 그 잡고. 정우 내려. 이렇게 한쪽만 걸칠게요. 네, 걸쳤어요. 정훈이 뒤로 안 넘어가게. 네.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유리를 창틀에 안차 실리콘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프레임을 만들어져 있는데다 유리를 찧어갖고 프레임을 시공을 하면 편한데 그러면 옆에가 또 좁아져갖고 저 밖에 보이는 게 좁아지잖아요. 바깥이 보여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최대한 조경이 살아야 되잖아요. 조망권이 있어야 되니까. 실리콘 작업은 한 면씩 해주는데요. 실리콘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유리가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 팁을 끼워둡니다. 작업자들의 노력 덕분에 통유리층도 완성이 됐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한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도 완성이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답답했던 외부 구조물이 사라지고 아담한 마당까지 생겼네요. 거실에 있던 작은 창은 크기를 늘려 고정창으로 변경. 외부 구조물로 막혀있던 부분은 벽을 세워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거실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있었는데요. 하나를 터서 거실을 확장. 좁은 집인데도 넓어 보이네요. 거기에 조명까지. 아, 아주 운치 있는 집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와, 진짜 길이 됐네. 안녕하세요.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아이고, 잘 나왔네요. 우와. 우와. 여기서 문으로 들어가야 돼. 와. 여기 완전히 다 바뀌었어. 그치? 맞아. 여기 금가 있었는데. 여기 막 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쁘게 잘 됐네. 완전 지금 폐기였잖아. 맞아.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날 좋아한다고. 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 보기보다 난 괜찮다고. 여기 확실히 지금 공원도 있어가지고 여기 확실히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좋네요. 근데 여기 요 뒤에 딱 나무가 딱 이뻐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큰 비용을 들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좀 잘 마무리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시작이 됐을 때 정말 모두가 위험하다고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이제 시공하기 어렵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도 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이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새로운 집에 이름까지 준비했다는 가족. 무슨 뜻인가요? 무수꼬리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무수라는 이름이랑 저희 이제 부부의 성이에요. 네, 제가 이시고 저 아내가 사시여서 그 의미도 있고. 해가에서 가족들의 힐링 장소로 변신한 집. 이곳에서 만들어갈 추억이 기대됩니다.